알아볼 수가 없다. 아... 반짝, 너무 반짝인데. 와. 오. 뭐야 언제 나? 야, 와, 얘 봐라. 그래. 진짜 어떤 무대 보여줬어. 작정했다, 진짜 작정했다. 네, 버클린대 대표 임지수 씨 탐색전 1위, 라이벌전 2위, 연합전 1위로 유일하게 모든 라운드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 임지수 씨가 지목한 상대는 성신여대 대표 김정아 씨입니다. 탐색전 31위, 라이벌전 33위로 초반에 낮은 등수였지만 지난 연합전에서는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지수 씨가 이제 지목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일단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 자, 그럼 임지수 씨 지목 전에 함께할 상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선택 안 할 것 같아. 저 정아씨, 정아씨 하겠습니다. 김정아씨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아, 어떡해. 우리는 진짜 약간 이렇게 새싹같은 존재인데 지수 누나가 싹둑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싹둑 이렇게 사자와 토끼의 대결? 약간 1등 굳히기에 들어가셨구나. 사실 말하자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왜냐면은 그분이 금금은인가? 진짜 계속 높은 등수에 있던 분이라 진짜 잘하시기도 하고. 자, 성공이 누구죠? 저예요. 오케이. 무슨 노래예요? 아이유 씨의 23이라는 노래. 아, 그래? 일단은 매 무대 때마다 똑같지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첫 번째 만들고 싶고, 그리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Yeah. 그 아직 이제 준비 중이라서 뭔가 얘기를 하기가 뭐 사실 나조차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내가 듣는 지수 양의 노래는 네. 1, 2, 3라운드랑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아이유 씨의 23을 골랐다고 해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일 것 같다라고 이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이 편곡이나 어떤 가창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느낌은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제 단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완하고 싶었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장르는 다른데 이제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서 다르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사를 22로 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얘가 정말 노력을 했구나